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이번에는 쉐브론, 쉐브론입니다. 이 쉐브론 수컷 성체, 완성체고요. 지금 사이즈가 볼까요? 쭉 한 16cm, 1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사이즈가 16cm 정도, 1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엄청나게 크게 수컷이 떴고요. 보통 이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보통 앙컷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보통 앙컷하고 같이 놔둬도 거의 사냥당하지도 않고 공격당하지도 못해요. 그러니까 공격당해서 수컷이 먹히거나 그런 위험성이 없어요. 지금 이 수컷은 되게 엄청 잘 컸고 지금 예 보시면 네 여기 생식기도 영생식기도 네 지금 글러브 꼈죠? 글러브 껴있고 이 쉐브론은 지금 특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 뽀송뽀송 털이 뽀송뽀송하게 올라와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네 귀여워요. 제가 개인적으로 선타이거 쉐브론 네, 애들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얘네 지금 이 사육장은 지금 제가 판매하는 거 판매하는 그 아크릴 사육장인데 이 아크릴 사육장은 지금 원래 암컷이 지금 같이 있었어요. 암컷이 있었는데 암컷이 있는 사육장에 지금 수컷을 넣어놓은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오 뚜껑이 떨어졌어요. 이네들 쉐브론하고 선타이거는 특징이 여기 다리 끝 부분에 네, 번개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죠. 지금 얘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, 네. 지금 얘가 이쁘죠. 제 개인적으로 좋아해요. 털이 폭실폭실하게 서요. 일자로 쭉쭉 서가지고 꼭 살찐 인형 같은 느낌, 인형 같은 느낌으로, 네. 근데 몸체는 되게 얇은데 얘들은 달리 네 되게 뽀송뽀송하게 살찐 것처럼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? 털이 일자로 다 서서 네 꼭 두꺼운 옷 입은 것처럼 안쪽에 다리는 되게 얇아요. 얇은데 몸은 이렇게 뽀샤알뽀샤알뽀샤알 네 어 다리 끝에 이쁘죠? 색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해요. 수컷도 이뻐요. 색깔은 이렇긴 한데 그래도 이쁘죠? 고양이님이 움직이니까 보고 계시네요. 우리 베이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놔야지 나중에 이거 쉐브론 수컷이나 뭐 타란툴라 수컷들이나 암컷들 모양들도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요. 저기 네 암컷은 암컷 성체는 저기 안에 네 암컷 성체 저기 안에 보이죠? 지금 암컷하고 수컷하고 같이 합사된 사육장이에요. 암컷도 꺼내볼까요? 암컷은 나올래나? 화내네요. 화내요. 이빨들이 내고 있어요. 화내네요. 꺼내지 않을게요. 네. 합사되어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중에 다른 암컷하고 또 합사가 들어갈 거예요. 나무시성은 합사만 해도 쉽게 메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좀 90% 이상은 그냥 합사만으로 가능해요. 단지 네 암컷한테 먹이를 좀 많이 주면 네 됩니다. 응? 먹이를 많이 주시고 네, 합사시키면 돼요. 네. 아, 수컷 이뻐요. 수컷도 이쁜 네 타란툴라 쉐브론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도 안녕.
Walking alone, the streets are empty.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.